뭐야? 밥 아니야? 근데 다섯 글자죠? 카레 라이스라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 여기 살짝 조금 갈색 보이는데. 아니 진짜 정답이라고? 카레 라이스. 소름 돋는다. 도로시 게임즈.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오늘 해볼 테스트는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아시는가. 돼지력 테스트.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자,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걸 보고 맞추라는 거야? 오, 이거는 대단하다. 확대해놓고 이걸 맞추라고? 와, 잠깐만, 잠깐만. 모르겠다. 이거가 청양고추야, 파야, 아스파라거스야? 이거는 버섯 아니면 파인애플 감자가, 와, 모르겠다. 잠깐만, 이거 오징어 아니야? 오징어를 모양 내려고 칼집 삭삭 낼까? 그거 같아. 그죠? 약간 느낌 온다. 짬뽕? 짬뽕 해보자고. 자, 과연?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 자채? 어, 자채 조금 그럴싸했죠? 우리 돼지력이 좀 부족한가 봐. 라면이라고? 라면?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춰? 점점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조금만 더 힘내줘. 라면 누구세요? 누구였어? 야, 우리 방송에 클라스 있는 분인데. 돼지력 믿고 갑니다. 이거는 나도 알아. 딱 봐도 부먹이고 세 글자지? 아유, 이거는 난이도 너무 쉬웠다. 아깝게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라면에 버섯 안 올려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거는 무조건이었습니다. 아 너무 쉬운데? 떡볶이지 이거. 야,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자, 그 다음 갑니다. 뭐지 이게? 와, 이건 좀 어려운데. 네 글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게 간장게장이라고? 간장게장 같기도 해. 간장게장 내장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 암게를 딱 갈라가지고 간장게장 딱 그 익었을 때 싹 벌리면은 나오는 그거 같아. 간장게장 느낌 난다. 어, 느낌 난다. 네 글자야 게다가. 와!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춰. 굉장하다. 우리 돼지력이 굉장해. 요시! 이게 뭐야? 지렁이에요? 핫도그라고? 아니 핫도그 이렇게 생겼어? 이 빨간 게 뭐지? 이게 소스야? 이게? 아니 안 믿겠는데? 너무 극혐인데. 일단 뭐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볼까? 햄이었다. 아, 자 요거 문제 요거 대충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소고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보쌈류 같지 않아요? 돼지고기류 같다. 비계가 보여. 두 글자니까 보쌈 한번 가볼게요. 보쌈. 돼지고기는 네 글자잖아. 돼지도 좀 그렇고 보쌈. 보쌈 있네. 저희 그래도 첫 번째 그 라면 문제에서가 조금 그랬지만 잘 맞추고 있습니다. 요시!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지? 아니 나는 여기 위에만 봤을 때는 모히또인 줄 알았어. 그 모히또 칵테일 있잖아. 랍스타라고? 그럼 저 위에 저건 뭔데? 치즈야? 치즈 위에다가 이거 뭐 뿌린 거야? 랍스타. 와! 어우 야. 아 이건 나도 알지. 김치볶음밥. 아 너무 쉬웠지? 어, 자 다음. 이거는 가림인가? 아 한 글자구나. 회? 아, 아니 회 파트를 나눠놔야지. 엄청 어렵지 이거. 한 세 글자 네 글자 주고 방어회 뭐 도미 우럭 요즘 그 잘 나간다는 돌돔 이렇게 나눠놨어야지. 아 제작자분들 난이도 하다하게 냈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은요 이게 뭐야? 꽈리고추? 계란하고 튀김 밥. 밥하고 김이 모여서 김밥인 것 같긴 한데 김밥에 2kg? 시금치인가? 꽈리고추가 아니라? 아 그렇네. 오케이 아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자 11스테이지입니다 삼겹살. 아 뭐 이 정도는 뭐지? 세 글자인데 고춧가루와 물. 물김치? 아니야. 깍두기? 알았어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깍두기. 자 다음 네 글자. 오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나 모르겠다. 연탄 아니야? 이걸 먹는다고? 아 무섭게 생겼어. 이걸 왜 먹어? 뭔데? 블루베리. 아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다고? 아 한국부추 같아. 와 먹을 땐 맛있는데 저 확대해 놓으니까 완전 끔찍. 자 다음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네. 돈가스? 돈가스 같다. 어 맞아 돈가스 같다. 어 돈가스 아니래. 뭐지?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말고 돈가스. 요시! 어?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치킨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일일 일닭적으로는 해줘야죠. 저희 지금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 이거 모르면 어떡하냐. 부대찌개지.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김치찌개라뇨. 이게 뭐야? 스팸이야 스팸. 햄 뺐으면 김치찌개였는데 부대찌개야. 아 아는 척하다가 망신? 김치찌개야 진짜? 부대찌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 부대찌개지. 햄 들어가면. 아 물론 김치찌개 햄도 넣어. 햄도 추가하는데 저 부대찌개지 저거. 이건 잡채 같다. 고기, 시금치, 당근 살짝 여기 보이고 당면 보이고 양파 보입니다. 그러면 잡채지. 좋아요. 어 이건 괜찮았어. 어? 양아치인가? 게임 제작자분들 양아치입니까?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연어. 나 이거 알 것 같아. 아! 여러분 돼지력이 부족하시네요. 당근은 무슨 당근이에요. 연어야 연어. 당근은 뻑뻑하게 생겼어. 어? 아 이건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어. 장어? 순대. 자 갑시다. 그러면 순대가 맞았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좀 먹기 싫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싫어. 미역국이라고? 미역국 1회? 약간 좀 푸른빛도 좀 나야 되지 않아? 아, 가운데 뭉쳐있을 때는 시커멓구나. 자, 그 다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결이 돼지고기의 그것입니다. 족발 아니야? 오타. 요시! 아이, 곱창이지. 아, 이 정도는 뭐 금방 쑥쑥 아는 거 쓱 그냥 넘어갈게요. 타코야끼지. 타코야끼 진짜 잘 드셔야 돼요. 한 끼도 못 먹은 날이었었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입에 쑥 넣었다? 안에서 그 뜨거운 바로 육즙이 축 나오면서 입 천장 다 까졌어 진짜. 이건 뭐죠? 석류? 어, 석류 같네. 맞아, 그렇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아우, 뭔지 알겠어요? 저는 알아요. 이건 피자입니다. 무조건 피자죠. 아, 페퍼로니 피자. 미국에서 피자 먹었는데 혈관 막힐 것 같은 맛이었어. 다음. 이건 뭐야? 설마 새우튀김? 아니네. 제 돼지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네. 감자튀김? 진짜? 아니, 밥을 얼마나 먹은 거야 여러분. 아,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밥이긴 한데. 아니, 그 망설임 없이 어떻게 정답이 나와. 대단하다. 꽃갈콘 같아 이거. 꽃갈콘. 이건 뭐야? 밥 아니야? 근데 다섯 글자죠? 카레라이스라고? 이게? 어, 합리적인 의심. 여기 살짝 조금 갈색 보이는데. 아니, 진짜 정답이라고? 카레 라이스. 소름 돋는다. 요시! 아, 이건 알지. 까르보나라입니다. 이게 면에 살짝 크림 묻어 있는 것과 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산낙지인가? 비빔밥이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다채롭지는 못해. 뭔가 해산물류 같아요. 여기 보시면 파가 쫑쫑 썰려 있고 들기름인가 참 기름 같은 게 좀 발려 있어. 우리는 음식 검증반 산낙지. 크, 좋아. 얼마 맛있는지. 아, 어떡해. 돼지력 또 나왔다. 6회 정답. 여러분 장난 아닌데. 오, 야, 이번에 좀 어려운 거 나왔어요. 야, 이거는 화질도 좀 구려서 어렵겠는데. 게장은 이미 앞에서 지나가서 게장은 아니고요. 세 글자. 이게 짜장면이라고? 아무리 봐도 젤리 같아 보이지 않아? 아, 근데 이게 면 같기도 하다. 어, 그러네 그러네. 짜장면을 맞춰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됩니까? 튀긴 거 같지 않아요? 만두? 군만두! 군만두만 먹고 살 수 있겠니? 오, 이거는 어렵겠다. 두 글자. 사과라고 하기에 너무 혼탁하지 않아? 해볼까? 사과 아니었고요. 나초? 아니에요. 와, 어렵다. 초밥? 참치? 광어? 어, 그런가? 와! 아니, 뭐야! 아니, 그 정도면은 음식 계열로 가. 음식 계열로. 취직해. 야. 어,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이게 뭐지? 약간, 아니, 뭔지 알 것 같은데. 아, 캔디? 젤리? 아, 뭐지, 이거? 아, 옥수수예요? 아, 미안해. 제가 하수였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다섯 글자네요. 전 육포인 줄 알았거든요. 말린 오징어? 구운 오징어? 마른 오징어! 야, 씨. 아니, 뭐 하는 인간들이야. 와, 잠깐만. 여러분들의 대조력이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요시! 이건 못 맞추겠지. 이거는 과일인가? 호박? 쫀득이? 뭐지? 아몬드? 세 글자니까? 아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미쳤네요. 미쳤어요. 당신들 미쳤습니다. 자, 이것도 맞춰보세요. 이거는 일단 튀긴 거 같기도 하고 옛날 때 과자 중에 이런 과자 있었어. 닭다리 조그맣게 생긴 과자 알아요? 그런 약간 질감을 가졌어. 호두 과자라고 이게? 게임 미리 해본 거 아니야? 아니야, 심각하다고.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어떻게 이걸 맞춰? 아, 잠깐만, 이건 뭐죠? 세 글자 수. 빼빼로? 아, 빼빼로 아니고요. 어, 도넛 같기도 해. 도넛에 보면 위에 데코 뿌리잖아. 크림 싹 얹은 다음에 데코? 아, 맞네요, 맞네요. 와. 자, 그 다음. 지금 앞에서 랍스터, 족발, 보쌈이 나왔기 때문에 치킨도 나왔었어요. 세 글자라고 합니다. 햄버거? 아, 햄버거일 수도 있겠다. 패티에다가 양상추. 그렇지, 그럴 수 있겠어. 햄버거. 잠깐만, 이 게임 제작자분이 혹시나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진심으로 진지하게 건의하고 싶은 거 있어. 이거 다 맞춰요. 이것도 다 맞춘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진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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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조그맣게 요만큼 있지. 마우스만큼 요만큼 보여주고 맞추라고 해야 돼. 그래도 맞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이 네모난 화면 필요 없어. 여기서 더 잘라서 이만큼 1픽셀 보여주고 맞추라 그래야 돼 진짜 이 사람들. 봐봐, 품 맞춘다. 삶은 계란 맞춘다니까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요시, 요거는 세 글자고요. 닭다리? 닭꼬치라고? 아니, 하지마. 이제 하지마. 맞추지마. 무서워. 하지 말라고. 맞추지 말라고. 사람들이 무서워. 공포 게임보다 무섭다. 자, 이번에는요. 고기류는 맞는 것 같아요. 결 보니까 고기류고요. 돈까스 아까 나왔는데. 규카츠라고? 아! 야, 잠깐만. 채팅창 저 기록 올려봐. 규카츠 누구야?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 수준은 어떻게 만드는 건데? 야. 자, 그 다음. 야채도 보이고. 고기. 계란인 것 같아. 돌솥 비빔밥? 돌솥 나이스. 요건 못 맞추겠지. 이건 봐봐요. 한 폭의 그림 거도 같아요. 이건 맞추지 못할 거야. 아니, 맞추지 말라고. 맞추지 말라고. 정답일 것 같잖아. 계란말이 나이스. 계속 갑니다. 자, 요건 못 맞추겠지. 야, 이거 맞추면 진짜 인간이냐. 정답! 호떡! 전병! 맞춰! 백수! 계란! 두부! 찐빵! 타코! 웬일이지? 우리 46스테이지에서 주저앉나요, 이제? 드디어?
그게 알탕인지 어떻게 알아? 이번 건 진짜 미쳤다. 밀가루 탄 것 같이 보였어. 아무리 봐도 알탕으로 안 보여. 근데 그걸 알탕이라고 아까부터 외치던 분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무시했어. 아 설마 알탕이겠어 했는데 저것도 신기하다 진짜. 이건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뼈가 없죠? 떡갈비! 아니네? 등갈비? 그만한 부위 중에 그게 보이냐고. 돼지로 리스펙! 아 이건 알아. 냉면. 여러분 저는 진짜 한 음식에 꽂히면 그것만 먹거든요. 냉면에 꽂혀서 일주일 내내 냉면만 먹은 적 있어. 진짜. 와 보면 알아. 그 다음 갑니다. 면. 그리고 호박. 그리고 살짝 매콤하면서 기름기 있고 양파가 들어가 있는 것부터가 이게 짬뽕이지. 짬뽕입니다. 아 좋아. 순댓국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는 네 글자인데 순댓국 밥. 자 다음은 볶음밥 같습니다. 왠지 느낌이 볶음밥이에요. 왠 줄 아세요? 계란을 살짝 밥이랑 볶아놓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짜장 소스가 들어갔고 당근이 들어갔어. 그래서 볶음밥이야. 어 그렇지. 아 자세한 설명.